한 줄 딱 나갔는데 그때 제가 수치감을 너무 느껴가지고 뭐 다른 데까지 들어간 거는 하, 이게 기분은 없지만 여기까지는 괜찮다 생각했는데 삽두고 내일부터 이렇게 뭐 공사장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마을에서 잘 나가던 아가씨가 그러니까 너무 그때 수치감을 느껴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간에도 예, 북한에서 평양 인근 평성에서 살다가 한국에 온 박시경 실장님 모시고 오늘의 주제는 평양의 개구멍. 예, 이거 무슨 얘기냐면 북한에서 평양이라는 데는 지방 사람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승인 번호가 딱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뇌물 주면 뭐 되긴 한다지만은 웬만한 사람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평양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 이처럼 승인번호 받기보다는 뇌물로 해결하거나 네. 혹은 그 주변에 가서 평양 그 호위사 방어사령부가 지키고 있는데 호위국이랑 이렇게 막 지키고 있는데 그 경계를 넘어서 몰래 평양에 잔입에 들어갑니다. 그 넘어가는 통로가 있어요. 그걸 개구멍이라고 하는데 이 평성 사람들이 개구멍을 제일 잘 알거든요. 왜? 바로 평양과 평성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오늘 저 개구멍에 대한 얘기 한번 얘기해 볼 텐데 평양에서 평성까지 몇 리예요? 이게 떨어져 있기는? 평양에서 평성까지는 한 100리쯤 100리 걸 거네. 정도? 그 차로 타면 몇 시간? 차로 타면 한 2시간? 2시간? 네, 아, 그 도로가 안 2시간. 좋아서. 예, 네. 2시간 가는 걸로 알겠어요. 도로가 안 좋으니까. 자, 그럼 일단 우리가 개구멍 얘기하기 전에 초소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예. 그 대표적인 평양에 들어가려면 평성에서 들어가는 대표적인 초소. 예, 대표적인 처소가 동북리 처소라고 있어요. 동북리. 예, 평성에서 평양 들어갈 때. 예, 여기는 군대들이 그 허위사령부 군대들이 많이 서는 곳이에요. 근데 동북리 처소라고 있는데 거기는 일명 동굴 처소라고도 하죠. 한개 동굴을 딱 지나야지만 외통길이잖아요. 그 외통길을 딱 지나야지만 평양에 들어갈 수 그렇지. 그 있으니까. 차가 그 동굴 안 지나면 못 들어가는데 동굴 있고 딱 막으면 뭐다 막는 거잖아요. 네, 차량은. 일단 그 인프라를 이렇게 딱 한 곳으로만 들어갈 수 있게 뚫고 놨으니까 동북리 처소를 들어갈 수 있는 한 길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곽 이렇게 평성을 돌아서 순환구역, 순환도로 타고 들어가서 들어갈 수 있는 간리처소라고 있어요. 이두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평양길이 있는데 제일 그 어려운 게 이게 동북리처소를 지나가는 거고. 동북리가 제일 살, 너무 그거는 경계가 거긴 심해서 뇌물 줘도 안 통하는데요? 아, 뭐안 되죠. 참고로 이게 평성에서 평양 들어가는 주소고, 가령 남포에서 들어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저뭐 남쪽에서 들어올 때는 중화 초소가 있고, 또 동쪽에서 이렇게 초소들이, 평양 지키는 초소들이 많아요, 길마다. 근데 동북리는, 근데 그다 보면 빠져나갈 수 없게 동굴 딱 나오면 초소가 있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그뭐 신분증이 없어요. 그 평양은 들어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평성 사람들은 평양이랑 가까우니까 들어갈 수 있는 외통길을 좀 알아요. 그 아는 사람들이 거의 많죠. 근데 업무상으로 갈 때는 승인번호가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승인번호가 당신 오세요라는 번호를 이렇게 딱 뭐, 며칠에서 오는데, 업무상 외에 개별적으로 갈 때는 없잖아요. 승인번호가 없잖아요. 내가 뇌물을 먹여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 뇌물이 너무 크니까, 나한테는. 그래서 외통길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외통길은 아니고 뭐 아, 우회로겠지. 우회서, 예, 이제 그 개구멍으로 들어가죠. 근데 걸어서 가요, 이게? 걸어서 가죠. 걸어서 넘죠. 산길을 이렇게 먼저 차를, 타고 100리는 못 걸어 가고요. 동북리 이제 동굴 앞에 그 동굴 앞에까지는 못 가고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가서 내려요. 내려가지고 이제 국방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 국방대학을 이렇게 우회도로 돌아서 한번 가는 길이 있고 이게 영성구역 들어가기 전에 마람닭공장이라고 있어요. 또그 우회에서 돌아가는 길이 있는데 길이 험해요? 길이 험해요. 예. 산이 이렇게 가파르고. 가파로워요. 산도 넘어야 되고 예, 길이 험하니까. 근데 제가 워낙 평양을 좋아하다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면 기분이 힐링되고 그래요. 그몇 시간 걸어 돌아가야 돼요? 어디, 그 우회로
넘어가면? 아, 한 걸어서 한 3시간, 4시간 가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것도 뭐 북한에서 알면 딱 지킬 거 아니에요? 혹여 순찰 나오는 군인들이 있어요. 순찰대가 계속 순찰대가 걸어요? 있어요. 근데 순찰대가 나와서 진짜 내가 운이 안 좋으면 단속당할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빠져 들어갈 수, 이렇게 진짜 통과해서 들어갈 수는 있죠. 순찰대는 좀 걸리면 뇌물 주면 되잖아요? 아니, 좀 이렇게 요구하는 수량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그걸 내가 감당 못한다 하게 되면 잡혀야 되니까. 네. 그 평양 주변에 철조망은 다 돼 있어요? 철조망까지는 없어요? 네. 그러면 자 그러면 이 넘어가는 우회도로도 오솔길처럼 돼 있어요? 큰 길이 있어요? 오솔길로 가다가 산도 타고. 아니, 길 없는 산을 타서. 산도 이렇게 타야 되고. 아. 가다가 또 큰 길 가다가 또 큰 길 쪽에 이렇게 또 외곽을 좀 이렇게 건너서 산도 타야 되고 이게 길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오솔길 같은 게 가득하겠네? 거기에? 오솔길도 아니에요? 오솔길들이 가득하죠. 근데 아는 사람들은 다녔으니까 그게 자그마한 길로 다 나와서 줘가지고. 근데 그런 데는 순찰이 걸릴 확률이 높고. 순찰이 걸릴 확률이 높죠. 평양은 워낙 단속이 심해서 거의 평양 쪽 들어가는 쪽엔 다 허위사령부가 방어사령부 이렇게 다 그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어느 순찰 이게 순찰 나와가지고 걸린다는 장담을 못해요. 근데 그 그중에도 이렇게 동북리처소 쪽으로 해서 빠지는 길은 위험 확률이 높고요. 간리처소로 들어가는 건 조금 확률이 적어요. 그 잡힐 확률이. 네. 아, 순찰 쪽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리 북파 공작원들 많이 키우는데. 북한의 평양에 잔입하려면 당연히 우리가 승인번호는 못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탁 침투해서 어떤 계곡목으로 들어가야 되겠는지 막 이럴 때는 우리 박 실장님이 지도 놓고 여기를 이렇게 해서 여기 순찰대가 많이 들어오고요. 여기를 가면 되고요. 저도 친구가 혼자는 안 다녔어요. 친구랑 같이 다녔는데 그 친구가 이게 그 친구도 평양에 대한 이런 이게 그쵸 평양만 가면 이제 한국 분들이 어디 여행 가서 힐링 받듯이 북한 여성들도 이렇게 지방 여자들이 평양 가면 힐링 저는 힐링 받았어요. 평양만 가서 가끔 2, 3일 놀다 오면 힐링 되더라고요. 친척이 있었어요? 예, 네, 친척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놀다 오고 숙박 검열 하지 않아요? 숙박 검열 하죠. 근데 친척이 뭐 다 저녁에는 안 다녀요. 저녁에는 안 다니고 이제 그 낮에만 다니니까. 근데 낮에도 지하철에 이렇게 순찰대가 다니잖아요. 가끔 가다가 증명서 보달라. 승인번호 있냐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저만 간에 이렇게 얼마 이렇게 낮에는 안 돌아다니고 이렇게 밤에만 주로 친척들하고만 다니죠. 친척들하고 놀러 다니고. 증명서 못 갖고 왔습니다. 아, 우리 딸이네 하고 또 친척이 보여주고 뭐 그런 그렇죠. 식으로 빠져나가겠네. 근데 제일 북쪽 사람들은 들어가기 어려운 게 억양이 다르잖아요. 평양 사람들이랑 억양이 다르니까 금방금방 그냥 티가 나가지고 걸러내는데 저희는 뭐 억양이다. 똑같은 억양이니까 걸러낼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평양에 대학 다닐 때 이상하게 나한테 와서 신분증 달라는 놈이 많았는데 보니까 그 억양 보고 억양이, 와서 그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구나. 저는 얼마 걸리진 않았어요. 평양에 가지고 가가지고 이게 우리는 억양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뭐 걸릴 일이 없는데 가끔은 이렇게 평양 시민들은 시민증이라는 걸 다 가지고 다녀요. 무조건 철저하게 갖고 다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국민증이니까 낮에는 웬간에서는 뭐 지하철을 안 타는 방향에서 하고요. 그렇지. 우리는 주민등록증 하라면 되는데 북한은 평양 시민증이 우리 주민등록증처럼 이렇게 이 비닐로 딱 해가지고 한 장. 지방 사람들은 국민증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것도 지방도 바뀌긴 했는데 색깔부터 다르잖아요. 예, 딱 꺼내면 지방인지 평양놈인지 알리죠. 지방은 좀 푸른색이고 평양 사람은 좀 붉은색이잖아요. 그래서 신분증부터 차별해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면 개구멍 들어갈 때 자 개구멍 드나들면서 잡혀본 적 없어요? 네 들어갈 때는 안 잡혔는데 나올 때는 걸어 나올 수가 없어요. 차를 타고 나와야 되니까 일단 차 타고 나오다가 어쩔 수 없이 나갈 때는 검열 잘 안 하지 않나? 아, 들어갈 때는 그냥 방향 찾아서 일단 들어간 다음에는 나올 때는 뭐
그지 집으로 나오는 거니까 신경을 안 쓸 때가 좀 있어요. 해이대 해이대가지고 군대들도 나갈 땐 그렇게 깐깐이 안 하잖아요. 나가는 사람. 네, 나가는 사람들 얼마 깐깐이 안 하는데 대충 이렇게 찍어가지고 나가니까 들어올 때만 이제 신경 쓰고 나갈 때는 신경을 안 쓰는데 안 걸리다가 한번 걸렸어요. 간이 쪽으로 나오다가 간이에서 이제 이게 증명서 검열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간이 집결소에 한 반나절 있었어요. 제가 오래 있진 않았어요. 집결소에 한 반나절 있다가 그다음 이게 평양에 이게 승인 번호 없이 함부로 들어가면 한 달 동안 노동 단련원 데 가서 단련 받아야 돼요. 무고수 노동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간리 집결소가 유명한 게 기차 타가다 가다가 걸린 사람은 다 간리 집결소 내려보내잖아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뭐 단련대? 노동 단련대. 노동 단련대. 껍박고 보내. 예, 이제 집결소에 모이면 이제 각 뭐 이제 전국에서 올 수도 있잖아요. 평양으로. 전국에서 오다 잡힌 사람. 오다가 잡히잖아요. 그러면 만약 저는 뭐 황해도에서 데리고 가고 저는 평성이 집이니까 평성에서 바로 데려갔구나. 가까우니까 예, 전화해가지고 바로 노동 단련대로. 아, 평생 노동 단련대로. 네, 이성대에서. 이성대 가지고. 몇 달? 한 달. 아이고 참. 예, 그래도 예. 봐준 거네 그래도. 봐준 거라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어제까지 이 공장 회계원이 평행들 갔던 나본데 노동 단련대 갔어. 예. 공장에서 막 와서 좀 꺼내달라고 안 해요? 이거는 공장의 업무를 위해서 간 게 아니라 내 개인적인 사적인 것 때문에 갔다가 온 거니까. 공장에서도 욕은 하죠. 아 이거 뭐야 이게 출근도 안 하고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도 안 하고 지금 들어갔다 나오다가 걸려가지고 단련대 갔으니까 공장 지배인도 뭐라 하고 이제 당장 업무는 누가 하냐 임계는 이제 거기 아래서 일하던 계산은 안 돼 당분간 임시적으로 임계해주라 해가지고 뭐 누가 뽑아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 그리고 평생 단련대는 어때요? 그 삶이 노동 강도가 뭘 했어요 가서? 이제 이게 단련대라는 거는 북한은 시스템이 뭐자 집결소, 단련대, 교화소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교화소만큼은 이렇게 강도가 높지는 않죠. 단련대에는 교화소 나왔다 그러면 이게 이륙소란 이런데 딱지 붙잖아요. 근데 단련대는 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좀 그래도 아 이게 내가 뭔가 회계원마다가 이런 데 가서 무고수 이렇게 단련한다 생각하면 좀 이렇게 수치감을 느끼죠. 막 그러니까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고수 노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거리에 나가서 이게 그때는 당시는 이렇게 수도관 파는 공사를 했어요. 아, 수도관. 예, 그 뭐 이렇게 거리에 나가서 수도관 파고 뭐 그때 무슨 공사한다고 뭐 단련대 사람들은 공짜 노력이니까. 그 단련대라는 게 보면 이렇게 수치감이 되잖아요. 네. 그 고향에 가서 자기가 있던 곳에 가서 단련대 하면 그 수치감이 제일 큰 게 뭐냐면 일부러 그 제가 있던 데서는 그러던데 일부러 행진을 시켜 거리에. 아, 진짜? 이러면 가면 다 아는 사람들인데 기사님도 다 하신 거예요? 자, 저 한 주일 동안 나갔는데 나는 안 나갔는데 저 한 주일 나갔어요. 너무 아는 사람인데 그 죄수라고 죄를 처벌받고 그 행진시킨단 말이죠. 그 쪽팔리게. 예. 그게 제일 부끄럽잖아요. 어젯날까지 대학 졸업하고 당당한 회계원인데 그 가서 죄수들하고 노래 부르면서 예. 말 돌게 하잖아요. 예, 삽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삽 메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맨 뒤에가 서가지고 한 주일 딱 나갔는데 그때 제가 수치감을 너무 느껴가지고 뭐 단련대까지 들어간 거는 이게 기분은 없지만 여기까지는 괜찮다 생각했는데 삽두고 내일부터 이렇게 뭐 공사장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마을에서 잘 나가던 아가씨가 그러니까 너무 그때 수치감을 느껴가지고 너무 쪽팔려가지고 아 이게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 못하겠다 해서 뭐 못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한 주일 딱 나갔다 오는데 한 번은 이렇게 단련대장이 부르더라고요. 야 광원공장 회계하던 애 뭐라고 해 해가지고 야, 뭐 어쩌다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돼서 저한테 뭐라 하더니 식당 일을 시키더라고요, 식당. 근데 단련대에서 제일 예, 좋은 일이 식당 업무예요, 식당 일. 그 대장이
나이가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딸 같은 사람이 네. 너무 불쌍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한 그냥 50 남아되신 그러니까, 분이었는데 나라도 내가 그러 딸 뻘 되는 애가 와라죠. 아, 그것도 애매하잖아요. 저 평양 나갔다가 이렇게 걸린다는 거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관리 집결설한 데 들어갈 때부터 좀 어수선하고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제가 되게 충격 먹었어요 그때. 근데 집결소 들어가면 한 달 내내 옷을 못 갈아입잖아요. 그 겨울이었어요, 여름이었어요. 여름이었어요. 예, 그래도 같이 살던 할머니한테 연락해가지고 어쩜 보내달라 해서 처음에는 들어가가지고 한 이렇게 며칠 동안 막 이렇게 옷도 없었어요. 옷도 없고 하다가 아 집에 좀 갔다 오게 해달라. 못 가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할머니한테 좀 연락 좀 시켜달라. 할머니가 가져다줘서 제가 옷도 좀 갈아입고 했는데. 나도 6월이 잡혔는데. 잡혀서 10월인가 나왔는데 그 잡혔을 때 입었던 그 여름옷 그대로 10월 말까지 입었거든요. 네. 한 번도 갈아입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건 그래도 고향 사람들이 있어서 주변 마을 사람들 때문에 쪽팔리기도 하지만 대신 또 옷이랑 또 가시다 완전 누더기가 되더라고. 뭐 그 여름이고 그것만 입고 있다 보니까. 저희는 그 청년들도 많았어요. 이게 남한 드라마 보다가 걸려가지고 나만 드라마 보면 무조건 6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 무보수. 다른 데는 어떤 사람 들어와요? 그러니까 죄를 쭉 하면 드라마 네. 보던 사람, 평양 가다 잡힌 사람 제일 그러면 약한 처벌이네 한 달이면. 뭐 도적질 하던 사람들, 예. 그리고 청년들 이거 무직업자들도 무직자. 들어잖아요. 무직자. 그리고 이제 제일 엄하게 이렇게 다스리는 게 중국 갔다가 탈북 북송돼서 온 애들. 그런 사람들은 뭐 보통 그 감옥에 보내지 다른 데 안 보내잖아요. 네, 겨와서 보냈는데 이게 좀 중병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그 고향까지 오느라고 취소 몇 달 만에 오잖아요, 보통. 예, 예. 어. 그 뭐 이제 이 사람 병이 좀 있다 하게 되면 살짝 살짝 감안해서 이제 단련대 한 1년 8개월 내지 1년 6개월 해가지고. 아, 중국 갔다 오면 1년 8개월, 1년 예, 6개월. 예. 한국 드라마 비디오 보면 몇 달? 6개월. 6개월. 예, 6개월. 무직자들은? 무직자들은 석 달짜리도 있고 뭐 5개월짜리도 있고 따라서 예. 일하라고 했는데 두 번 말을 안 들었으면 5개월 뭐 한 번 말 안 들었으면 3개월 뭐 이런 식으로 네, 가고 아, 야 그래서 그 단련대 들어갔는데 밥 하는 게 사실 제일 꼴보 그 배고프진 않았겠네. 뭐 쌀 좀 몰래 먹으니까 뭐 배고프진 않았는데 그때 중국에서 탈북해가 이게 북송돼가지고 온 어머니랑 제가 같이 그 밥을 같이 했어요. 그때 두 명이 주방에서 예, 아. 주방을 혼자서 일 못하니까. 근데 밥이라면 여기 사람들은 입합성을 생각하는데 뭘 줘요 거기? 아니요, 거기는 이렇게 말린 옥수수 있잖아요. 옥수수 막 탱탱 불고가지고 막 이렇게 불고서 익힌 그거를 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중국 탈북자를 만났구나 거기서. 예, 아니 뭐 북송돼서 잡혀온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그때. 북한 얘기도 좀 많이 듣고, 아니 그러니까 중국 얘기도 많이 듣고 남한 얘기도 듣고 한국 얘기도 해줘요? 그 어머니가 한국 얘기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하고 접촉을 못 하게 했어요. 웬간해서 너무 중국에 대해서 나쁜 말 물 먹인다고 근데 그때 있을 때도 많이 그 어머니 용량을 받았죠. 제가 무슨 말 해줘요? 중국이랑 아니 그러니까 너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한 거 이게 억울하지 않냐. 또 왜 아직까지 젊은 애들이 여기에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 봐서는 자기 이해할 수 없다고. 왜 아직 북한에 있냐. 바보들만 북한에 있다고. 똑똑한 애들은 다 중국을 넘어가든지 탈북하지. 근데 그 어머니가 막 그런. 그거를 신고했으면 그 어머니 잘못돼 감옥 가는 건데 안 신고했구나. 신고도 안 하고 저는 또 신우주에 있을 때부터 중국에 대한 환상은 있었지만 뭐 결심을 못 내렸을 뿐이지. 한국에 대해서는 뭐라요? 그때 당시는 한국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렇게 겪어보지 않고 이런 해서는 한국에 대한 환상은 드라마를 많이 봤지만은 그래도 한국까지 가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 어머니는 한국에 대해서도 너무 좋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렇게 좋은데 왜 한국까지 안 갔냐. 자기 연길에서 딸을 기다리다가 잡혔대요. 딸을 만나서 같이 한국 가려고 했는데 그게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안 돼가지고. 그럼 어디 크게 무슨 아까 병이 있으면 그거 무슨 병 걸려서? 아, 그 어머니가 이제 북쪽에서 이렇게 북송돼가지고 매를 너무 맞아서 이렇게 귀가 고막이
이렇게 터져서 터져가지고 잘 못 듣더라고요. 이렇게 큰 소리 쳐도 잘 못 듣고. 그래서 감옥에 안 보내고. 안 보내고 이게 뭔가 예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보통 중국에서 탈북했다가 딸까지 뭐 그렇게 있으면 또 탈북했을 것 같은데? 확률이 또 가죠. 자기는 또 갈 소리 하더라고요. 이게 대화를 예, 또 가겠다 했는데 나중에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올 수 있는 확률이 너무 희미하죠. 왜냐하면 이제 감시가 붙잖아요. 일단 나오면 한 번 잡혔던 사람은 감시가 붙으니까. 그래서 근데 오다가, 혹시 왔을 수 있잖아요. 아니요. 제 여기 와서는 만난 적 없고. 혹시 왔다면 그때 평성 단련대에서 중국 가서 너 젊은 애가 빨리 가라고 했던 분이 혹시 이거 보신다면 그 애가 왔습니다. 여기 왔어요. 근데 혹시 또 못 왔을 수도 있지. 네, 아마 제 확률적으로는 못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일단 나오면 그런 사람들은 항시적으로 감시가 붙고 일단 남쪽에서 북쪽까지 온다는 거는 뭐 사람의 운명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중국도 빨리 가라 해가지고 그 영향받고 그래서 그 단련대에서 나와서 얼마 있다 한국 왔어요? 저는 1년 만에 성공한 것 같아요. 1년 만에 뭐 예, 성공해서 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중국까지 와서도 중국 있다가 왔으니까 우리 중국 어떻게 오게 됐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